2021년 띠별 운세, 8월 운세, 원숭이 띠 운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숭이 띠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방패입니다. 예, 8월달 원숭이 띠 여러분들은요, 이제 새로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일은 새로운 거지만 사람은 새로운 일에 맞춰서 새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보완하고 그다음에 뭔가 마무리 짓고 그죠? 그다음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일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변수가 있으니까 내가 미리 내 몸 상태, 건강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나아가는 거지. 약간 그런 것이 8월달 원숭이띠 운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은 새로운 일에 앞서서 자기를 다시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모자라는 거, 미흡한 거, 건강, 그다음에 자기의 자격,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추스려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없앨 건 없애고 그죠? 관리할 건 관리해서 출발하자고요. 자, 원숭이띠 여러분 출발합니다. 2004년 갑신생입니다. 18세입니다. 자, 우리 갑신생 우리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장차 아주 큰 동양이 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큰 일을 할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뭐 하라는 게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신생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수준과 바뀐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자꾸 맞춰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자칫 지금 8월 달에 스스로 굉장히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우리가 새롭게 바뀐 것들 그다음에 또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입시 관리, 입시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최대한 우리 갑신생 친구들이 물론 잘할 거예요. 잘 따라가고 맞춰주겠지만 최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입시 관계자들과 갈등이 너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힘든 지친 어떤 구색 염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신생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언제까지 맞춰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세상이라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지금이 이런 걸 통해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992년 임신생입니다. 자, 임신생 여러분, 지금 우리 그 8월 달에는요,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 알죠? 너무 생각을 오래 해서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일을 어떤 거는 빨리빨리 일하면서 해야 될 게 많거든. 그리고 선택 장애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는 말 속에는 선택 장애와 그다음에 지나친 사려 깊음이 독이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와이프의 말을 듣고 주변에 결혼하셨다면 그다음에 애인 내 말을 들으세요. 부모님들 말을 들으세요. 스승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선임자들, 유경험자들의 말을 들어서 자신이 혼자서 생각하고 해봤자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요소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절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자, 1980년생입니다. 42세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보면 8월 달에 자신이 지금까지 잘 해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옆 사람에게 미룬다거나 또는 조금은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뭔가 잘 해왔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내가 할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 잘 해왔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 안 할게 네가 다 해 이래 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책임 소홀의 문제가 생겨. 왜냐? 원래 이건 내일이었는데 뭐 누군가가 또 아니면은 뭐 그렇지 누가 끼어들게 한다는 거지. 끼어들어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대추나라 해버리면은 사람이 왜요? 아이 그래 잘하는 사람 너희들끼리 다 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 하지만은 우리 경신생 여러분들은 이럴 때 자기가 혹시 나태해져가지고 또는 약간
구멍이 생긴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평가가 오히려 분발하게 되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누가 개입되거나 누가 끼어들었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다 해왔고 내가 다 추스려놨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나가라 그러고 뭐 못했니 잘했니 하면 사실 힘은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이런 책임 안수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해왔던 패턴이 있죠. 최소한 유지해 주세요. 특히 가정적으로 보면은 왜 가정적인 관계 있잖아요. 뭐 시부모라든지 또는 뭐 처가라든지 그죠? 또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냥 누가 적임자가 나타난 것처럼 돼서 쪽 임무 소홀히 할 일이 생겼을 때 결국 또 일이 잘못되면 또 자기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좀 대범하게 사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 방패는 우리 경신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어떤 좋은 자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힌트 삼아가지고 그런 처세의 묘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 무신생입니다. 54세입니다. 자, 무신생 여러분들은 어쨌든 8월달은 위기가 기회로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여성분들 그 다음에 자녀들 있죠. 이분들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모든 것에 어떤 왜 활력소가 되죠. 이것은 효를 행한 자가 다시 효를 행하는 자녀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신생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더러를 공경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셨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또는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 좋은 본보기를 보고 배워서 다시 순환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효 뿌린 대로 거두고 효를 심었기 때문에 다시 효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집안에 만약에 되게 연세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또 건강이나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은 조상님과 나와 자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956년 병신생이 있습니다. 자, 병신생 선생님들은요 8월 달에 각종 여행이나 장거리 출장이나 뭔가 이렇게 되게 바빠져요. 바빠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직까지는 한창이신 거라 아직까지는 내가 어디를 가도 그죠? 젊은이들 못지않게 사교적이고 또 대인관계적으로도 아직 나 살아있어. 그 다음에 뭐를 해도 아주 화끈하게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나 모임이나 뭐 관광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성 교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활발해요, 교류가. 그래서 이제 뭐 또 연세를 떠나서 또 재혼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교제 그런 것들에서도 활력소가 많이 생기니까 또 이제 그만큼 또 뭐 지출이 아까 말씀드렸죠. 커진다고 꼭 필요한데 지출이지니까 어쨌든 인생은 또 다시 한번 장밋빛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원숭이띠 여러분 8월 달은요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자기 점검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누군가로부터 점검을 요구받습니다. 이럴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던 패턴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막 성질나고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태만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8월달 원숭이 때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쉬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추스리시면서 다시 재기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